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3000년도 연구는 SDG의 네 번째 목표인 교육 목표 중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서 SDG란 무엇일까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환경, 보건, 교육 등 17가지 분야의 새로운 목표와 성과 지표를 말합니다. 이 중 네 번째인 교육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7개의 세부 목표와 3개의 이행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DG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에 걸쳐 수행됩니다. 이번 3000년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목표인 SDG 4.3과 그 이행 방안인 4.2 달성을 위해 접근성 제고, 질 제고, 지속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주요 이슈를 종합하여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내외 고등교육의 쟁점 및 과제. 이 장에서는 국내외 고등교육을 둘러싼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ICT의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성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캠퍼스 이동, 유학생들을 비롯한 학생 이동의 형태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 보장은 개별 국가 간 그리고 지역별 협력을 통해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인정은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사립 일반대학 중심의 구조, 기관 간 역할 구분 및 연계체제 미흡, 학령 인구 감소, 재정 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요구 증대, 외국인 유학생의 다변화, 취약한 질 보장 체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을 고려한 개발협력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대학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개발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은 개도국의 한국어 학습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구축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개발도상국과의 고등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발 협력 사업의 성과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현황. 고등교육, R&D, 산업구조의 수준에 따라 협력 국가를 분류하는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고등교육 수준에 따른 유형화 분석 결과입니다. 중점 협력국들은 아래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예산 지출이 현저히 낮아 고등교육 발달 수준이 매우 낮은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국가들에는 고등교육 인프라 및 기본 체제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수준의 고등교육 발전이 이루어진 유형입니다. 고등교육의 기본체제가 구축되었으므로 고등교육 인력의 고급화, 전문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R&D 수준에 따른 유형화 분석 결과, 중점 협력국들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R&D 저개발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교수 및 연구자의 역량 강화 지원, 고등교육 기관 내에 국가 주력 산업 분야와 연계된 연구소 설립 추진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에 따른 유형화 분석 결과, 중점 협력국들은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 수준의 GDP, 농업보다 높은 제조업과 산업의 부가가치, 높은 수준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지출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향후 발전에 유망한 기간 산업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과 고급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GDP, 농업 중심 산업 구조, 소비재 위주의 지출, 낮은 서비스 분야 지출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 속도를 조절하며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총 9개국의 중점협력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고등교육 동향 및 발전 과제를 간략히 탐색하였습니다. 각 국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SDG4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중점협력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고등교육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 문제는 거의 모든 중점협력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이는 고등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발도상국에서 공평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교육과 연구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고등교육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 ODA 현황.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 통계 분석.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가 수행한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을 전공 영역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ICT 과학기술 사업 빈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순지출액은 증감을 반복하였습니다. 보건, 의료 관련 사업 빈도와 순지출액은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수행된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을 5개의 협력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 빈도 측면에서는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이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순지출액 측면에서는 장학금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고등교육 분야 ODA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부의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과 코이카, EDCF의 대학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SDG4의 고등교육 목표 중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 질 제고의 목적을 둔 사업들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규모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은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SDG4 목표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ODA 전략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할까요? 첫째, 고등교육 ODA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 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 및 젠더 이슈 등을 고등교육 ODA 사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평가 시 사회적 영향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SDG 4.3의 실현을 위해 통합 지원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해외 고등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 국제기구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 5장에서는 최근 10년간 국제기구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 협력 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현황은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38.5%로 나타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학문 분야에서는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 사업이 각각 26건과 14건으로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많았습니다. 선진 공여국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 선진 공여국 중 일본, 네덜란드, 호주, 미국의 고등교육 분야 개발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선진 공여국의 현황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고등교육 개발 협력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맥락과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SDG 달성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국내외 고등교육의 쟁점 및 과제를 파악하고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합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고, 질 제고, 지속 가능성 제고의 측면에서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 도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의 접근성 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점 요인과 수원국의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한 SO 전략으로는 기술 중심 대학 지원과 온라인 교육 정보 확산을, 우리나라의 약점 요인과 수원국의 기회 요인을 바탕으로 한 W 전략으로는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우리나라의 강점 요인과 수원국의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한 ST 전략으로는 특수목적형 대학 및 여대 지원을, 우리나라의 약점 요인과 수원국의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한 WT 전략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입니다. SO 전략으로는 교수 및 연구 역량 강화, ICT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을, WO 전략으로는 상생의 개발 협력 추진 및 전문 인력 확보를, ST 전략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WT 전략에서는 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제고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SO 전략에서는 산업협력 활성화를, WO 전략으로는 전문가 양성 및 개발협력 효율성 제고를, ST 전략으로는 취창업 기회 확대 및 미래 사회를 위한 협력 활성화를, WT 전략으로는 민관협력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000년도 연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전체 연구 보고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